오늘 통변할 사주는 예전에 한번 통변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주입니다. 안국중 사주 통변 아마 115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주를 통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물러날 것인가? 본인이 사퇴할 거냐 안 할 거냐? 현행법상에서는 본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사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총장 탄핵이 된다면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가반 의석을 차지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죄가 없는데도 탄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 저는 결론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115번 안국중 사주 통변 115번을 통변할 때도 아마 임기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이 정도의 이슈가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을 당시에 제가 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춰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사주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사주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입니다. 정화가 축으로 태어났는데 사주는 구성은 경자는 기축월, 정묘일 병오시로 추정합니다. 병오시로 추정한 것은 제가 이제 병오시로 시간은 제가 추정을 했고요. 이 사주는 조가 시급할 것 같지만 화일간은 추운데 대해서 별로 본인이 불이기 때문에 조가 시급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심당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병오시로 판단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봉기가 투관되고 올라와가지고 이 사주는 격이 뭐로 만들어졌느냐는 식신격을 만들었어요. 식신격의 가장 중요한 용신은 재성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식신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의 용신은 재성이 되겠다. 이 정제가 용신이다. 자, 정제가 용신으로 성격된 사주입니다. 항상 제가 성격이냐 파격이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들은 아 성격이다 그러면 제 얘기를 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격됐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품격을 갖춘 사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금년에 몇 살이냐면 61살입니다. 이제 그 61살, 우리나라로 한갑년인데요. 지금 미대원에 와 있어요. 미대원. 자, 일단 현재는 미대원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61살 병신대원이 되려고 그러면 축월이 지나야 61살 병신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실상 대운수를 한 칸 밀어서 이대운으로 봐야 사실상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대운에 와 있어요. 자, 정화가 미토에 통근, 강력하게 통근합니다. 또 기토, 이 격이 또 이 미토에 강력하게 통근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격이 굉장히 강한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격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가 매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경자는 금년을, 이제 금년을 가지고 사주 구성이나 이런 것은 115번, 안국중 사주 통변 115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상의 디테일함에는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러면 사퇴할 거냐? 자이든 타이든 사퇴할 거냐, 물러날 거냐, 이 관점에서만 한번
이 사주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머리 좋고요. 촉이 빠르고, 뭐, 그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다 그랬죠? 그래서 식신적 사주들, 우리가 이번에 제가 통변하면서 느낀 것은 미스터 트롯에서도 식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고, 이 사주는 재성을 영신하는 걸로. 바로 이것이 이 사주를 식신 생재격이라고 합니다. 식신 생재. 식신 생재격. 즉 말하면 식신이 바로 옆에서 재성을 생활할 때 이 사주가 식신 생재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신은, 기토 식신은 무너질 일이 없어요. 간목이 와도 경감이 날리고, 을목이 와도 경감이 합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거의 없다. 물론 급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급제가 경감하고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사주는 큰 탈이 없이 가는데, 단, 임수대원 이때만 제가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정관이 들어와서 기토한테 정관이 깨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관이 허탈하게 들어오면 깨져도 돼요. 근데 이 정관이 임수가 들어오면서 진토에 통보하면서 들어왔는데 자수가 있고 자기 정관이 양인의 힘을 가지고 또 축토니까 자기가 정관이 자기 계절에 힘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토가 날려버렸다. 그래서 이때 사부꽃이나 이때 남들보다 사부꽃이 합격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 정관이 와서 식신한테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울로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갔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간목 때문에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때 한직으로 좀 떠들어왔다. 왜? 간목 때문에 간목이 들어와서 기토가 식신과 합을 하면서 묶여버렸다. 그런데 이 합이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경금이 또 옆에서 건드려주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가 갑오대운 중에서 갑대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을미대운에 와서는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해서 식신을 보존시켜줬기 때문에 문제없이 흘러왔고 미대운에는 지금 기토가 강력하게 식신 이 격이 강력하게 자기 자리에서 통근하면서 힘을 가지고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뭐 공수처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공수처법이 이제 시행이 되셨죠. 자, 경자년 민영이 올 때가 이제 경자년하고 신축년이거든요. 신축년이면 사실상 임기가 끝나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임인년에 이제 이민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자기가, 이제, 그, 임기가 신축년에 사실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경자년과 신축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경자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경금이 이게 용신이에요, 용신. 재성이 용신이라니까요. 식신격에 용신해요, 용신. 자, 아직은 대원에서 밑에 강력하게 통근하고 들어오면서 식신도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한 해가 금년이 될 것이다. 자, 지지 자수는 어차피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 이 자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형사를 좀 만들어요. 형사를.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자매 형살은 수가 강하면 작용한다 그랬는데 수가 강해졌지만 세우는 청간의 힘이 지지의 힘보다 훨씬 더 그 당의 연도에 작용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년은 윤석열 총장이 버티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로 만들기는 해도 용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러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윤 총장이 굉장히 힘든 해가
오히려 내년보다는 금년이 더 힘들다. 그렇지만 천간에 용신을 깔고 들어왔기, 용신운이 들어온 해고, 그 다음에 지금 미토가 자수를 지금 어느 정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만들고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기는 해도 결국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사퇴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면적으로는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렇지만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년의 신축년, 그래서 금년은 넘어간다.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힘은 들지만 견뎌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년에는 이때도 또 재성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편재가 들어왔는데 재성은 정편재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편재를 혼잡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용신년이에요. 그래서 윤 총장은 상황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견디지만 내년까지는 임기를 채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민년에는 조금 살짝 힘들대요. 왜냐하면 대운에서 임대운 힘들듯이 세운에서 이미 정관이 들어와서 식신과 충돌하기 때문에 힘든데, 대운은 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긴 기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만, 세운은 당해 년도만 잘 버텨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민년 다음에 개묘년은 아주 좋은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원칙대로 가니까,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정리를 하진 않으면은, 지금 뭐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부터 선거개입 뭐 여러가지 걸려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기를 쓰고 금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공수처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떤 올가미를 씌워서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와중에서도 윤 총장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그냥 간다. 이것이 제가 사주적으로 판단한 윤 총장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뭐 물론 제가 정확하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입수한 건 아니고 제가 판단한 제 나름대로 본 사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좀 100%로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주대로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윤 총장은 금년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지내면서도 버텨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 사주를 가지고 판단한 결론입니다.